괜히 정치에 발들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격이다. 안녕하세요. 부천의 도원선녀입니다. 이분만큼 논란이 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누군데? 바로 신현영 네. 의원이신데요. 네. 의료인 출신 정치인으로 좀 이번에 네. 좀 화제가 되면서 또 이태원 참사 때 네. 응급 지원을 나가서 네. 좀 이슈가 되셨던 분이셨어요. 네, 그래서 네. 맨 처음에는 좋은 그런 이슈가 되시다가 네. 얼마 전에 네. 이제 밝혀진 바로는 명지병원에서 네.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탁터카가 출동하고 있는데 네. 이 탁터카를 타기 위해서 네. 경로를 바꾸는 바람에 이 30분 이상 시간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머무든 게가 머나면 안 돼. 딱 그 꼴이네. 그쵸. 딱 그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분 네. 사주를 엮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쥐어되고 있는데 네. 앞으로 이분 정치인생 어떻게 될지 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. 네. 사주야. 와, 이 완전 상남자네. 여자분이신데요. 상남자네요. 성격이. 남자네. 의료인 출신이라고요? 네. 그냥 병원에 계시지 그러셨어요.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나 하시지. 뭐 하러 정치를 해서 왜 보여주기식을 하다가 욕을 먹는지를 모르겠네요. 올해는 원래 몸을 사려야 되는 해운년이에요. 나는 진짜 정치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뭐고 좀 아닌 의원들은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그 대통령도 하나인데 뭐 의원들도 각 당에 한 명씩만 있으면 안 돼요? 뭐 한다고 월급 쪼가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그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 때문에 30분 늦었다. 늦었는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. 본인 행동이나 제대로 하시고 뭐 비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상남자 사주는 맞아요. 남자 사주. 그래서 뭔가 압도적으로 본인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꽃과 화력의 사주도 겸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싶은 욕심? 지 욕심에 지발등 지가 찍었다. 올 한 해오는 좀 조용히 지나가도 됐으련만 이분은 솔직히 정치와는 맞지 않습니다. 그냥 의료원 출신이면 병원에나 있지 괜히 정치에 발들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격이다. 그리고 솔직히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본 바는 없지 않습니까? 뭐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알게 된 분인데 그릇이 못돼요. 이목받는 걸 좋아한다.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릇이 못돼요. 아니 왜 자꾸 그릇이 안 되는 애들만 자꾸 데리고 와. 안 되니까 하기사 뭐 분란이 일어나겠죠. 제발 집에서 좀 쉬십시오. 예, 그만하시죠. 의원이 될 만한 그릇은 못 돼요. 이 사주는. 안 돼. 잘 가세요. 파차나 잘 가세요. 파차나. 파차나 솔직히 말해서 피디님이 데리고 온 사주들 대부분 나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. 근데 집에서 쉬시면 욕 안 얻어먹을 분들. 근데 욕 먹을 분들만 지금 데리고 오잖아. 잘 가세요. 다른 거. 선생님 오늘도 예? 고생 많으셨습니다. 별거 아니라니까. 감사합니다.